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묵상하는 말씀이 베드로 후서죠. 베드로 후서는 편지입니다. 편지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보낸 편지를 누군가가 받아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들은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편지를 받는 겁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편지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모습을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고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열흘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했고 그렇게 탄생한 교회는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됐어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5천명, 3천명이 다 예수를 믿겠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태어난 사람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베드로는 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왜 흩어졌습니까? 핍박과 고난 때문에 흩어진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자꾸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삶의 근거지를 포기하고 새로운 곳으로 옮겨갔고 그곳에서도 계속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핍박과 고난을 견디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그래서 힘든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펜을 들었고 꾹꾹 눌러서 애정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베드로 전서와 후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흩어졌습니다. 왜 흩어졌습니까? 고난과 핍박 때문이었어요. 초대교회를 떠올리는 키워드를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핍박이고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장 힘들고 괴롭게 만든 요인, 그건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과 핍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1세기 시대에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 때문에 성도들은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전투력을 불태우면서
내가 정말로 세상과 다른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겠다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향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명명했던 거예요. 초대교회의 그 많은 사역을 감당했던 놀라운 열매를 맺었던 그 크리소스톰이라는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설교를 너무나도 잘해서 그가 설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얻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의 별명을 황금의 입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가는 곳마다 은혜롭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를 감옥에 가두었어요. 고난을 받은 거죠. 이 크리소스톰이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안쓰러우셔서 나에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감옥으로 보내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모인 죄수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전해서 감옥을 교회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한 거죠. 그를 가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감옥이 다 교회로 변하네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죽여야겠다. 그래서 그를 이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크리소스톰이 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려요. 하나님, 나처럼 부족한 자가 무엇이 관대? 이렇게 순교라는 아름다운 반열에 저를 세워주셨군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뭐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크리소스톰이 너무 얄미워서 이제 당국은 극적으로 그에게 갑자기 사형 중지령을 내리고 풀어준 겁니다. 그랬더니 그는 주님 아직도 종이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군요 이러면서 룰루랄라 찬양하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고난, 외적인 핍박과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정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괴롭고 힘들었던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배교였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고 세상 가운데로 돌아가는 형제자매들이 하나씩 둘씩 생겨나는 것, 그걸 보는 것이 너무나도 괴로웠던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와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삶을 살겠다, 그렇게 다짐했던 나의 형제자매들이 안타깝게도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겪게 만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신앙을 버리는 일들이 자꾸 일어났을까요? 왜 배교합니까? 주님이 안 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만큼 빨리 안 오시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낙심이 생기고 내가 진짜 믿는 게 맞나? 이러면서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많은 형제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천사가 너희들이 보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전해줬어요. 그때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세대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한 한두 달 정도 천국에 가셔서 급한 일 빨리빨리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오시겠지, 출장 간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곧 오실 거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나를 핍박하는 외부의 공격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지켜야죠.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주님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 3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겁니다. 오시기는커녕 오실 기미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많은 성도들이 낙심했어요. 절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그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나? 이런 생각 가운데서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 거죠. 거기다가 거짓 교사들이 교회 가운데서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렸어요.
야,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 없어. 대충 살아도 돼. 육신은 악한 거야. 그러니까 너의 몸 쾌락에 맡겨도 상관없어. 이러면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괴롭히고 조롱도 하고 손가락질도 하면서 너만 예수 믿어? 그렇게 믿어서 뭐? 너만 잘났어? 이렇게 조롱하고 핍박했던 거죠. 내부에서 시작된 이 공격들이 훨씬 더 성도들을 괴롭게 만들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믿음 안에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펜을 들었고 꾹꾹 눌러서 애정의 마음을 담아 베드로 전 후서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을 보시면 9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주의 약속이 너무나도 안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약속을 잊으신 건가? 약속이 처음부터 없었나? 이렇게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약속은 아직도 유효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며 선포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8절.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그냥 게으름을 부리시는 것 같고 일부러 늦추시는 분인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조바심이 나서 한참 힘든데 그러나 주님은 정확하게 하나님 당신의 때를 향해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천년 같은 그 날이 하나님께는 하루 같듯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스피드대로 하나님의 스탠스를 가지고 하나님 당신의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 베드로는 그걸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내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마다 마음이 힘들어지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급해 죽겠는데 급한 건 나만의 몫이고 하나님은 너무 여유로우신 모습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거 결제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 계약에 사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기미가 안 보여요. 나는 입이 바삭바삭 말라갔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힘들죠. 낙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일 안 하고 계신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좀 냉정히 생각해 보면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야말로 정말로 가장 최고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에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열매라는 것. 우린 그걸 믿으면서 우리는 늘 인내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조급해하다가 일을 망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이 약속 믿고 고향,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미지의 땅에 여행을 시작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는 하루하루 너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광야의 길을 걸어서 날마다 걸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점점 늙어가는데 내 아내도 점점 늙어가는데 그러는 가운데서 불안한 마음이 싹 텄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러는 가운데서 아브라함 부부는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종인 하갈과 아브라함이 결혼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그를 부르시기 전부터 이삭이라는 귀한 약속의 열매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결국은 이스마엘을 얻게 된 것이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도 오늘날까지도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저 중동에서 긴장 가운데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런 겁니다.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는 거고 인내하면 이삭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권면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우리 성도의 삶, 그건 인내하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매 순간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인내하며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을 때에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뢰가 있을 때 더 잘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뢰는 인내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 우린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 인내라고 한다면 인내는 신뢰하는 사람이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고 싶다고, 신뢰하고 싶다고 믿어지고 신뢰되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더 굳건한 신뢰가 생기고, 믿습니다 그러면 좀 작은 신뢰가 생기고, 이런 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잘하게 만드는 것은 신뢰에 있고, 신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로 이 땅을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허락하시는 인내를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도 이런 게 있어요. 신뢰는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신뢰할 때는 그 사람을 경험해 봐야 신뢰할지 하지 않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모르고는, 그 사람을 겪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자꾸 부대끼고 부딪혀야 신뢰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 많은 관계를 가질 때에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대면대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가까이하게 너무 먼 당신과 같은 그런 관계를 갖는다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가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그분이 그런가? 왜 그런 의심이 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은혜 받아본 경험도 없고요.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경험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대면대면한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기록해 놓았어도 그걸 100% 신뢰하기는 어려운 거죠. 참된 신뢰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는 신뢰를 통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 신뢰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인내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내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참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가운데 기대도 작아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처음엔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기대들이 다 깎이고 사라지고 나중에는 제발 이것만이라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만이라도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들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필요하지도 않고 오히려 경건 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을 우리는 추구하고 바라고 소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거 달라고 기도할 때 그거 주면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멀리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영적인 방황을 할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응답으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실 때까지 기도하죠. 기도하는 가운데 인내로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모든 세상적인 소망들이 사라지는 가운데 마지막 하나 정말로 하나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것 그것만 남아서 제발 이것만이라도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내는 우리의 경건에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와 당신의 스피드와 당신의 센스를 가지고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걸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며 또 굳은 신뢰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가운데 더 큰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비록 세상에서의 삶은 고단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단한 세상 가운데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천국 백성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